첫 번째 세트 선장은 네팔입니다. 외침? 외침 빠진 걸 보고 상하이가 이제 외침 쓰면서 밀고 들어온 거라서 네. 바로 외침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없었고요. 짧은 걸 마무리하면 되죠? 네. 아, 짧은 건 니네는 없지, 우리는 있다. 자,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좀비 자세에서 오버클럭에 머리를 맞아서 본인을 죽였어요. 아, 최다수 용검 꺼내는데 이미 좀 늦었죠. 사리욱이 나를 죽였어요. 그럼 아 이대로 끝나요. 아 여기서 잘 봤네요. 깔끔하게. 자 용검이 없어도 네. 참 용검 쓴 선수는 이게 정포키 자체가 외침을 쓰게 되면은 이후에 추가 체력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퍼더기 때문에 그렇죠. 후속 외침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이에요, 빨리. 와우. 시기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됐는데다가 어우 최세화 그래도 한 방. 예. 자 방정 드디어 이제 한번 네 뭔가 그렇죠 이런 시원한 맛을 보려고 선수들을 영입한 거거든요. 자 이 킬은 매우 컸죠. 네. 준비 선장에다가 지금 오버클럭도 많이 채워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판단이고 지금 제르네아 선수가 자 어쨌든 하나 립을 데려가긴 했는데 지금 에임 좋아요. 자 광정 최대한 타격 아끼면서 예, 가져오고 싶죠. 이사려고 싶으면 좀 미래가 없어서요. 맞아요. 그리고 후아유의 예. 용감 세레모니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세트 상하이 드래곤즈가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헐리우드로 갑니다. 외침에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서로 간에 교환은 됐고 아 제르니아스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보이드 이러면 쭉쭉 밀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상대 외침턴에 밀고 들어올 걸 알고 있었는데 제르니아 선수가 본인의 약간 좀 벽타기 피지컬을 믿고 그쵸. 홀로 있다가 쳐졌죠. 제르니아 상하이로 짧았네요. 자 이거 미스입니다. 깔끔하게 스매머. 네. 너무 클럽까지 썼는데. 슈가가 좀 부는 게. 와. 심지어 오버클럭을 쓰고 있는 지미를 잡았어요. 잘 쓰긴 했거든요. 네. 네. 자, 보이들. 그리고 후아유도 같이 맞았는데. 네. 오버클럭까지 봐야죠. 리뷰 해줘야죠. 자, 리뷰 살면 얘기 또 달라지죠? 야. 이거 쳤는 거예요. 아니. 질러 둘이서. 그럼 이런 체력 없죠. 네. 이게 정코킨이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침 때까지만 살면 됐는데 그 외침 전에 두 명을 잡으면서 이거 들어갔죠. 광저 이거 한 번 이겨야 되지 않을까? 아~ 둘이 없어요. 야 제르니아스도 참 괴롭겠습니다. 예, 전 이벨탈. 아 여기서 이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드랑 이자키가 잡혀가지고 못 밀 수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립선즈가 두 명을 잡으면서 균형을 맞춰주고. 네. 나왔다가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번 1번에 변수 내야 됩니다. 자, 볼! 자, 일단 립 제거. 직접적인 지금 다루었어요? 자,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체력 관리 안 되면서 지금 빠질 때 유리석도 잘 들어가고. 아유, 좀 답답할 수 있었는데 비교적 그래도 광저우 입장에서는 잘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도 이야. 아, 선배의 맛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보이드도 사륙을 좀 편안하게 쓰면서 전반적으로 체력을 빼고 자, 그렇게 사륙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잘 들어갔어요. 네 명 잘 들어갔어요. 정리가 돼야 돼요. 최세환 선수가 피기지 잘 했죠. 이거 정리가 됐죠. 이거는 크롱이 각을 진짜 잘 봤습니다. 광조 이 다음 한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보이드. 문제는 이사륙이에요. 보이드가 근데 채우기 전에 근데 지금 딜러가 다잡혀서 이러면 호응할 만한 인원이 없죠. 없죠. 아 지금 못 켜요. 뭐 키기 애매하죠. 네, 못 키죠. 네. 아 2점 욕심 안 내네요. 네. 차라리 내주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이건 선수들 생각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딜러공이나 사륙을 써서 빈드 뽑고 자 사륙 먼저 썼어요. 자 빈드 유도한 다음에 막힌트 네. 쓰고 마지막에 용감 마무리. 자 후아유 꺼냈죠. 저에게 퀴즈 던져주는 줄 알았어요. 광도한테 최세환 또 용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 서킷 로얄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후아유가 빈드 빠졌다 이러면서 용감을 바로 켰어요. 시원시원하게 네, 다 정리하고요. 이런 거에 주저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해결하겠습니다만 보이드 많이 얻어맞았고 사륙
물론 크롱도 사륙을 썼는데 이 결과예요. 이러면 또 크롱 입장에서는 내 사륙. 아,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네. 자, 어쩔 수 없이 터치하는데 터치하면 지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벽을 미고 양쪽에 양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냥 갈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빨리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상의 용감을 꺼내긴 했어요. 아, 비트 카운터 완벽했고요. 네, 그리고 빠져나는데 먼저 빠지기들은 권류가 다 잡아버리네요. 이게 사륙이 있으면 상하이가, 용감이 있으면 상하이가, 이런 식이잖아요. 계속 결과가 급해서 크롱이 뛰어왔거든요. 터졌어요. 하지만 돌입당했고 오버클럭. 찍었거든요. 비트 짐이 안 나오면 짐이 망합니다. 바로 부활리스 물러오고. 우와. 그리고 저 기둥끼고 얇은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킬각을 볼 수가 없었고 바로 터지네요. 상하이 드래곤즈의 한수 위에 합. 네. 예. 네. 약간 구더지 게임 하는 줄 알았잖아요. 머리 탄 내밀어. 아! 아! 와유. 야, 강하고는 못 산다. 네, 놓치지 않았어요. 네. 자, 지금 잘 썰고 집결팀 이장에서 너무 잘 썰고. 맞아, 최세환이 사실 그동안 좀 잠잠했거든요. 후아유에게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최세환, 자, 이번에는 용검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냥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터치를 네. 네. 무리해서 하기에는 정복이 너무 뒤라서. 맞아요. 집결까지 버텨야 나왔어요. 되는데 집결. 아. 자, 집결 올렸어요. 자, 이러면 이제 용검 싸움이거든요. 먼저 같이 가있어, 같이. 야, 만중검인데 빅 오버클럭이 있어요. 자, 최대한 누가 활용을 다 잡긴 했는데 문제는 티켜내고 기둥에 잠깐 숨었다가 저 오버클럭이 결국 네, 기둥에 숨어보긴 했는데 네. 가슴기에는 저 기둥이 좀 좁죠. 리벨 오버치해야 되는 방조우가 예? 일방적으로 지금 그저 립 선수한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서. 그리고 오버클럭도 찹니다. 네, 찼어요. 광조우 부르기 전에 리벤트 때네요. 자,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완벽한 스코어 3-0. 네. 네, 집을 마는 게 없는 그런 좋은 상황이에요. 네, 오늘의 POT의 후아유. 사실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오늘의 경기였는데 후아유 선수가 워낙에 킬캐치도 좋았고 중요한 순간에 제일 좋았던 거는 비트를 뽑고 1번을 한다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선수가 뽑는 위치도 좋고요. 뽑았을 때 질풍차를 항상 하나씩 들고 있기 때문에 생존력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 많은 게지들이 용검 쓰면 터질 때가 많아요. 그쵸. 근데 그런 그림도 없고요. 네. 경기 중계하면서 3세트 내내 후아이의 용검 아쉬웠네요 라던가 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오늘 용검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비트가 있으면 무조건 최소한 1검. 네. 비트가 없을 때 확실하게 피니쉬를 해주는 17킬. 야. 스토커 선수와 피치 선수가 그 빈자리를 좀 잘 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토커 선수도 워낙 겐지를 또 잘해서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스토커! 슈퍼리치가! 살았어요. 네. 다이브를 정말 잘 들어갔고요. 자, 그래도 네, 베르나르 웨침턴에 이제 잘 봤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웨침턴에 보육을 마음껏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침턴에 무조건 들어와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베르나르 선수도 해줬고요. 그럼 아우! 이러면 가져오죠, 가져오죠. 스머프가 하나를 뺏어오면서 자,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했습니다만 확실히 샤이 네, 안정감 있고요. 사료 근데 두 명이 이거 아키텍트 뽑아야죠, 뽑아야죠! 결정터! 아키텍트 보여줘야죠! 자, 아키텍트가 약간 늦었어요. 네. 뽑고 이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결정타가 되게 늦었어요. 이게 겐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료! 자, 최대한입니다. 근데 너무 자, 이걸 버티! 못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네, 아키텍트 킬캐치 좋았고 네. 사륙턴에 빠지는 게 깔끔하게 안 되면서 이렇게 되면 뺏어오겠죠. 네. 외침으로 살고 베르나르 외침타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샤이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용감해. 그래도 스토커 집결까지 와. 야. 사고 5킬 표현 자, 결국 가져오면서 서울 다이너스가 첫 번째 라운드를 잡아냅니다. 네, 그럼 이제 급하게 체력이 요동치고 스머프 선수의 축축이라는 균열이 나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딥다이같이 샤이의 킬 캐치 능력. 와, 현재 파이널 블럭 9. 이제 서울은 이제 결정을 지어야죠. 외침을 먼저 쓸 거면 아까 베르나르 선수가 썼던 것처럼 상대가 외침을 쓰더라도 우리 외침을 풀로 쓸 수 있게끔. 그래도 자, 잘 맞췄죠? 야, 비트. 자, 용감 결정타 스토커 필요 있나요? 안 가도 될 텐데. 자, 이
이번에는 결국 스토커가 살면 살면 생겨 맞아요. 힐백 먹고. 스토커 선수가 확실히 도태주네요. 자, 근데 이거 빨리 뽑지 않으면 전국팀 오거든요. 고민이 길어요. 자, 아키텍트 꺼냈는데 고민이 길어도 잘 쓰면 네. 그러네요. 이런 마무리면 뭐 사실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요. 한번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경험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침착합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해줄 만한 아키텍트의 용검이었습니다. 많이 흔들어줘야죠. 스토커! 이야, 에코든 효과가 있는데요. 아, 네, 스토커 선수가 정말 해주는 게 많네요. 스토커를 어그로 잘 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샤이 선수가 지금 스토커 선수보다가 피츠 선수를 지금 못 잡아주고 있어요. 맞아요. 피츠가 이야. 그래도 같이 교환. 예.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죠. 이 상황에서 6단 떠냈어요. 근데 이거 살 수 있나요? 자, 그래도 아키텍트가 둘 썰어내고 자 복제도 끝났고 네. 운영하면 역전도 승부 늘어났습니다. 야 사륙을 양쪽 다 켰는데 하나씩 교환. 아 매치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미르나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같이 자 스토커가 스토커 하나씩 재고 자 봤는데 최선을 근데 샤인은 진짜 잘하네요. 뭔가 할 건 다 했어요. 네, 근데 스팀가는기로 잡았고요. 진짜 샤이 정말 고생했어요. 네. 할 거 다 했어요. 자 미드타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세트. 스토커가 이번에도 먼저 킬을 내고요. 이렇게 왔죠. 지금은 워낙 계열지다 보니까 항저 빠질 만한 공간이 좀 없었죠. 자 에너지 이거 한번 쏴보고 자 갑니다. 세고 근데 이제 화물을 밟아야 되는데 화물을 켜는 상황이라 항저 지금 외침은 부르기는 했는데 그렇죠. 피관리 안 되죠. 그러네요. 직결까지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서울대 인더스트리가 이번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림. 이번엔 사륙으로 막는다고 한들 예. 다음 턴에 상대 오버클럭과 사륙을 먼저 오기 때문에 사륙 2명. 자 이제 서울 빠져야죠. 자 빠져나갔어. 홈니칼로 너무 잘 당겼고 루시우 백업도 좋았고요. 그러네요. 황저우도 그렇죠.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3분을 더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진 않습니다만. 근데 오버클럭 그냥 빠졌을 때는 잘 밀었죠? 예? 네, 루시우가 밀어서 지금 터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포커싱 집착 노면 자, 더 들어가요. 스토커! 돌아서 루시우 집착 턴! 이거는 너무 아프죠? 아이러니가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궁극기 오기 전에 이러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키텍트 집결 오기 전에 딜러가 터질 것 같아서. 예. 딘다임의 마무리도 잘했고. 잘 밀었어요. 자, 갈 뻔했죠. 소리 파동에 밀려서. 자, 근데 터치. 피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진출했을 때 끝장을 봐야 한다. 하지만 나피트. 딘다임 올렸고. 드롭핏이 이렇게 또 하나. 그나마. 샤이 선수가 좀 초반에 킬을 해서 한 번의 시간을 더 얻었거든요. 네. 아키텍트 영광! 근데 피츠! 자, 잘 밀었죠? 자, 그리고 사령 드디어 켰어요! 아이고, 쉽지 않았습니다만 항정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 됩니다. 정말 이게 다 샤이 승부를. 샤이 선수가 피서들 잡아서 원래 서울 입장이라면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 시간 태우고 사륙과 용검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텐데 4대 5다 보니까 급하게 눌러서 그쵸. 항저우의 사륙까지 턴이 돌아왔던 게 좀 컸고 이 궁세계의 거의 필승부이거든요. 비틀도 차이나고 사륙도 차이나고 용검도 차이나서 야 그래서 비틀 쓰면서 들어갑니다. 용검! 비츠 분열사격 묶어놓고 진짜 이거는 황저우 입장에서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역으로 용검사료 오면서 2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엄청에다가 샤이가 샤이가 중요할 때만 너무 잘해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야 뭔가 그만 쓰고 밀어내면 이거 의미 있죠. 아니 여기까지 오게끔 만드기 진짜 완전 대장이에요. 샤이 대장군 용검 용검 시원하게 야, 아니 무함정우는 이게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요. 시간 다 써가면서 마지막에 결국 이것도 뚫어내요. 기본 다 그런데 나보다 뒤끝 속도 빠르겠지. 자, 용감한 스토커. 스토커가 이겼어요. 차이가 잡고 왔죠. 차이가
이걸 올렸는데 터졌어요. 아니면 못 들어가겠는데요. 아, 5초, 4초, 3초. 터치 못하죠. 오는 선수가 없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내는 서울 다이너스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정커타운이에요. 딜 중에 계열지로 최대한 상대방을 네,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큰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면 근데 어쨌든 외침이 빠질 수밖에 없고 베르나르, 베르나르! 스머프가 놓치지 않았고요. 근데 결국 이게 서울이 원하는 그림이죠.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저우가 들어오게 만드는 네. 저 용법씨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자, 용법씨 비트 덮은 다음에 이게 합이다. 룬다인 네. 지금 비트 쓰자마자 서울 다이너스트 움직임. 아, 좋네요. 아, 소원이 좋은 곳에 살짝 한 번도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륙을 올렸어요. 자, 프로핏 먼저 제거. 아키텍트가 자 이걸 좀 잘 쓸 수 있을지. 어, 근데 지금 사륙을 너무 이게 소지금 뭔가 그렇게 하게 된 듯한. 아, 이러면 자 외침을 불러봅니다만 체력 빠지면 어쩔 수가 없었죠. 항정 이거 막으러 와야 돼요. 잘 밀었는데 터치했어요. 예예예. 빈대 쓰고 자 아니 이제 쏙.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항정의 공격 잘 들어서. 아 근데 여기는 애쉬들각이 안 나오는 곳인데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네. 아 그러나 박도 채워냈고 연방 바로 쏘고. 아 이걸 시원하게.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스토커는 용감 차면 그냥 바로 아 채웠어 바로 써요. 스머프를 잡으면 차를 나갔어요. 스머프가 안 잡혔어요. 어 진짜 사리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넣었어요. 사리. 와 베르나르 이걸 베르나르가 해주네요. 스토커의 용법을 기다려요. 우리 스토커만 했어요. 자 뒷라인 교환. 근데 이 교환 싸움 가면 용법이 왔었네. 그렇죠. 스토커 용법 어떻게 나갈 거예요. 아 스토커 용법 와요. 스토커가 그냥 하나하나 채우고 자 결과다. 용감으로 마무리. 스코어 3대 0. 와 아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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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이게 좀 슬프지만 프로피 선수의 플레이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브리게테가 사실 영상으로 찍히는 좀 이렇게 확실한 게임을 끝내는 작업과 네. 쓰레기총 이제 마지막 틀어줘야 돼요. 여기 여기 아, 우리 이제 여기 5킬 떠난... 한번 나와주고 알잖아요. 흐름 알잖아. 이거죠. 네. 여기 5킬이 길어서 세 번째 영상은 없겠네요. 네. 네. 여기 5킬 슬로우 걸으면서 최대한 보여주고 안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예. 하나씩 탁탁 정리해내는. 근데 정말 스토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약간 경기가 지지부진해지는 이런 그림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이 차자마자 바로 결단력 있게 뽑아내면서 그림을 딱딱 부러뜨리는 이 스토커의 결단력. 와 27,000 딜에 72처치. 네. 14용검 킬.